speed left. 활주로 33 쪽에 조류가 있네. 배트 출동시키라고 연락해. 알았어. 와, 또 버드 스트라이크야? 교대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참자, 새들아. 버드 스트라이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새 한 마리 때문에 300명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겁니까? 정신 차려요. 제일 처음 비행했던 때 기억나요? 하늘을 처음 올라왔을 때 그 희열 생각해봐요. 소감이 어떤가? 세상이 목당 제목 같습니다. 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조종사들은 그날의 그 기억으로 평생 조종관을 잡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억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인천타워 윙스에어 331 저희들이 인천공항으로 해항하겠습니다. 이륙할 때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는데 엔진과 유압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착륙 가능하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정상 착륙 가능합니다. 라저, 그럼 통일카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윙스웨어 331, 컨택 서울 디파처 125-15. 컨택 서울 디파처 125-15. 윙스웨어 331. 윙스웨어 통제실에 상황을 전파해 토니카 출동시키라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윙스웨어 331은 34로 돌려. 그리고 뒤에 들어오는 항공기들은 33 라이트로 돌려달라고 어프로치에도 요청해. 네, 어프로치에 그렇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팀장님, 베이징으로 가던 33의 편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천공항으로 해항 중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머리가 터질 것 같구만! 새들까지 합세를 하는구만 그냥! 321은 착륙하자마자 정비고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락해놔. 네. 스탠바이 할 수 있는 누구야? 김윤성 기장과 한다진 기장입니다. 바로 연락해. 아, 머리야. 한다진 기장님은 좀 전에 휴게실에 계셨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길이야. 아니 그래서 뜨시탄 방에서 텔레비나 보자 그랬더니 무슨 놈 얼어 죽을 해외여행이야. 아 이거 좀 가지고 가 이거. 아이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장님. 어디 여행 가시나 봐요. 누나야. 아 이뻐요. 이뻐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좀 편찮으세요. 오늘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마워요. 누나도 같이 가는 거죠? 아유, 좋아. 그렇죠, 아버지 형아야. 아버지, 저희 아버지 꿈이 세계여행이